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중부와 영동 고속도로 시설 개량 공사가 휴가철 동안 임시 중단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김경배 교통 전문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지난주에도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는데 이 휴가 기간에 임시 중단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통행량이 급증되는 여름 휴가철 동안 아무래도 그 강원 지역의 집중 현상은 해마다 두루 두드러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한국도로공사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구간별로 진행해오던 시설개량공사 중단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 이용객의 편의와 교통대란 해소 차원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전차로 이용은 앞으로 일주일 후인 22일 12시와 17시를 기해서 각각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8월 15일까지 25일 동안 계속 열리게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 방향과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 이어서 하남과 인천 방향 전차로가 개방되는 셈입니다. 네, 그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이 7월 22일부터 8월 7일인데 네. 강원 지역 고속도로 이용객들에 대한 교통 편의 배려가 광복절까지 이어지는 셈이네요. 네, 3월 15일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일환으로 시작된 안전시설물 공사 만료는 내년 말이 됩니다. 네. 186km 노후 구간에 대한 포장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개량하기도 빠듯한데 교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광복절 사이에 있는 7일까지 연장에 포함이 되면서 공사는 8월 16일 07시에 재개되는 것이 되겠고요. 게다가 장기간 교통 차단을 탄력적으로 풀어간다는 방침에는요, 오는 추석 그 명절 기간 동안도 전면 해제와 개천절 연휴 기간 2개차로 소통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혼선 없도록 전광판과 입간판을 비롯한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등을 통해서 재개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그 취약계층에 지원되어야 할 교통비 할인 같은 공익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또 어떤 건가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께서 부채 압박에 처한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을 외면한 정부 지원에 대해 국회 차원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한마디로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의 보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정부 정책에 따라 장애인 차나 경차 출퇴근 통행료 감면을 선시행해온 한국도로공사를 돌보지 않은 결과가 된 건데요. 아예 면제해주는 차도 적지 않은데도 최근 5년간 1조 5,9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부채 비율까지 높은 두 공공기관 요금 인상에 부싯돌이 됐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차도 많고 코레일 역시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그 주민 편의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자 노선 유지도 있죠? 네, 맞습니다. 교통당속차와 구급 구호, 소방차를 비롯해서 국가 유공자차는 면제해 주는데 이런 손실 부분을 제대로 보청해 주지 않음으로써 요금 인상을 부채질한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2009년 개정된 그 한국도로공사법은 5년 동안 발생된 통행료 공익서비스 손실금으로 나타난 1조 1,441억 원을 보전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그 국토교통부로부터 2조 797억 원 상당을 받은 코레인은 그래도 그 공익서비스 부분의 78.8%를 충당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속이는 부정승차라기 때문에 네. 이런 관리소홀로 돌린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보전 문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네요. 네. 장마 침수 사고 책임 소지 그 판결이 들쭉날쭉하면서 지방자치제 손해배상도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많이 발생되는 침수 사고는 사전 대비를 제대로 못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큰 것이 보편 타당인 생각인데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에 대한 피해 판결인데도 어떤 지역에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그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 판결의 초점은 호우 대비를 어떻게 했는가에 맞춰지면서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91mm라는 집중호우 속에서 수원 화서동에 소재한 화산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벤츠 승용차가 엔진이 멈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4천만 원을 배상해준 손해보험사가 수원시를 소송을 냈고요. 2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판결의 핵심은 2000년 이후 무려 3차례의 침수사고 전례를 기준 삼았던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국산차 가격 변상은 결국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상습 방치 책임에 둔 것인데 네. 통제나 위험 표지판 설치도 이 같은 맥락일 텐데 운전자 책임은 어떤 건지요? 네, 양평군 양근천변의 하천부지 주차장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37mm가 내린 비에 침수된 차 수리비로 국산차 670여만 원을 지불한 보험사가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전 통보가 주안점으로 부각되면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양평군은 자동경보와 이동주차 안내 방송을 했고 또 장마철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 상습지역 방치만이 과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례됩니다. 이는 곧 장대비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서 도로를 뒤덮고 또 고인물의 핸들을 빼앗겨서 사고가 발생되는 요인도 좀 함께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이에 대한 판결 형평성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눈길이나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빙판 구간, 특히 그 지하도의 입구 쪽에 밀려드는 살얼음을 덮여지는 그런 원인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책임 한계도 더 이상은 운전자 몫으로 전가되는 일방적인 판결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배 교통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